저희들이 풀 수 없는 좀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뭐하나? 실수로 포장이 뜯긴 줄 알았어요. 어디 부딪혀서. 모래 업체에서는? 뭐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죠. 아, 이 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난처롭게 되네. 손님이 이제 포대를 들고 오면 뭐가 우르르 떨어지니까 그럼 가서 뭐 확인해 보면 뜯어져. 여기요? 예. 그쪽으로는 CCTV가 지금 안 비칩니다. 이쪽 좌측이 애견요. 예, 안 보입니다. 사각지대네요. 네, 사각지대인지 알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있어요? 아, 어. 어디? 아. 지금 찍고 있네. 사람 따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이런 먼 길을 와서 굳이 이 어려운 비닐을 뜯어가면서 이걸 혼내는 이유를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 앞집에 아주 맛있는 고깃집입니다. 고양이나 뭐 다른 동물 여기 들어와서 뭐 음식을 훔쳐 먹고 뭐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도 없었어요. 가만히 있어. 작은 건 안 먹고 큰 거 갖고 먹으면 이 제품이랑 이 제품 먹어요. 보면. 아, 이거 두 개? 네네. 선택하는 제품이 있나 봐요. 미식가는. 고양이다!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봤어? 네. 왔지. 아, 이만하거든요. 이 난간이. 그 아래는 남떨어지. 저쪽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막았다 하더라고요.
고깃집 선생님 하나 나는데? 중대야. 어디 어디? 와 여기 큰 거 있네. 있네. 어 여기 구멍 어디야? 있다, 여기 구멍 어 있네 구멍 있네 환풍기가 들어가니까 네. 저게 좀 내부로 들어와 있지 여기 이제 천장으로 뭔 뜯어 먹게 비닐 작업 좀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제품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퇴치용으로. 출퇴근이 정말 우리 직원들보다 더 잘 지키네요. 저는 아니에요. 한 점이 있네요. 패키지 사이즈. 예예예예. 조그만 구멍이 지금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일반적인 진공 포장은 내용물의 냄새가 밖으로 이제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 예. 근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네.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사료의 냄새가 섭섭합니다. 아, 시원. 기본적인 신체 검사상으로는 대부분 건강한 걸로 확인이 됐고 대폭부에서 뭔가 조금 이상한 소견이 확인이 됐어요. 아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성향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얘는 임신한 몸이고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안전하게 뱃속의 아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지 않을까. 좋아하는 사람이요. 아, 원래 뜯어먹는 사람. 더희랑 있을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되게 반가운가 봐요. 안녕.
맛있다 알아봐줘서. 네. 고양이 면회는 처음 온단다. 출산까지 책임져라. 출산까지.